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김포시 소식입니다. 정하영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주간의 소통 행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래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고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소통 행정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기돼 이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각 실과 국과장들이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김포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친절교육은 2018년 방문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작년 방문 친절도 평가 결과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관심도, 응대 이후에 마무리 인사, 평상시 명찰 폐용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김포시는 38개 민원 관련 부서에 대해 친절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선정된 마을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본 회의는 정하영 시장의 인사말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필구 안산 마을지원센터장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탁에 모인 각 구성원들은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에 조성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운 7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